되는데 우선 놀래요. 시작. 지금 대선 주자들을 보니까 윤석열을 이재명이 뛰어넘었어. 자 아까 봐봐요. 자 지금 우리나라 대권 주자들을 한번 보시라고. 자 그게 돼요. 차기 오늘부로 나온 거예요. 오늘부로. 거기 아까 지금 왜 또 냉겨. 차기 대권 주자라니까. 거기 봐봐요. 차기 대통령감 누구. 오늘 뉴스요. 오늘. 자 이재명이 현재 25%. 윤석열이 22%. 대통령감이 없다가 23%. 그러면 23%가 이루도 갈 수 있고 저루도 갈 수 있네. 그런데 어쨌든 오늘부로 나온 건인데 문제는 이제는 이재명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 이재명 좀 한번 보자고. 자, 이야, 이재명을 어떻든 간에 봐요. 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오. 오늘 김부선 배우가 이재명, 자, 법정서 오열한 김부선, 배우 김부선, 이재명 옛 연인으로 너무 비참했다. 그 기사 내가 다 읽어줬지, 아까? 이야, 뭐 또 알고 있다고? 이재명의? 응. 신체를, 그 보이지 않는 신체도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금방 뉴스가 또 뭐가 나왔느냐? 자, 김부선 제일 마지막 보낸 거 봐봐. 김부선. 자, 이제는 막, 여기 이제는 양심도 봐. 이게 되냐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지금 서울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재명까지.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어? 성폭행범들만 여러분 권력 잡고 앉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은 김부선이가 오늘 다시 까발렸어. 2007년도 문성근 알죠 그거. 아이고 문성근이가 그때 전화 왔을 때 응? 곁에 이재명 누워 있었다. 이걸 갖다가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금방. 그리고 밑에 기사를 여러분 가서 다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요. 막 형수한테 형한테 그 쌍욕을 한 욕을 김부선한테도 그런 악질적인 욕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국민들한테 퍼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다 여기도 퍼주는 작전이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무시무시한 복이 있단 말이야. 네? 아, 내가 언 얘기냐? 이재명? 이런 사람이 대통령감 1번. 그러고서 아까 여러분 김원웅이 뭐라 그랬어요? 태극기 부대한테 빨갱이 소리 듣는 사람을 대통령 시켜야 된다. 이런 세상이 됐으면 목사들이 일어나야죠. 경기도 소강석 다 거기 당신 다 알아. 이재명하고 노는 거 안 돼. 그러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저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왜 40대 여성들이 확 안 돌아오는 거요? 얼마나 진짜 지독한 세상인지. 이거는 여러분 타협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목사들이 이런 인간들하고 타협을 하라고 그래? 술 취하는 것들, 음녀들, 남자는 음탕한 인간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돼요, 이렇게? 더럽고 추접어난 인간들하고. 생각을 해봐. 김부선이가 여러분들 그 쓴 내용 다 읽어봐봐. 기절 조풍 온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도 될 것 아니야. 아닌 걸 갖다가 하면은. 그런데 정치적으로 다 잡아가지고 완전 사람 미쳐버려. 이 권력이 뭐 이렇게 무서운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짓밟았다 이거야. 인정 사정도 아니 형수한테 형한테 하는 거 보면 알잖아. 자 가족한테 꼭 김정은하고 똑같아. 김정은하고 이런 놈들이 무슨 놈이고 대통령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나 누가 이렇게 만드냐고 도대체가. 어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이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지 않는 한은
물럭 빠져가지고 무슨 선한 방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강한 리더십으로 나가지 않는 한은 우리 국민들 다 죽습니다. 저것들은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사탄이가 천사를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말은 우리는 세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저들은 부드러운 소리 나오지만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요. 지금은 정말 강단에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경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이면서 현재 이 땅에서 저거 악인들이 다 일어나는 것도 성경에 응답하고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도 해야지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이재명 안 돼! 지금은 선거운동 걸릴 것도 없어! 공직선거법 걸릴 것도 없어, 지금. 걸릴 것도 없어! 나는 지금 그거 재판받고 있어, 지금. 야,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런 말을 대한민국에서, 아니, 태극기 부대에 빨갱이 소리 듣는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니.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여러분들 공적인 사람이 한다면 목사님들 좀 생각 좀 해보라니까 도대체. 아니 왜 이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냐 이 말이요 도대체. 내일 새벽에 올게 안 올게요. 정말 진짜 너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 유튜버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기다 댓글에 달아봐. 나 기분 좋게 좀 자다가 오게. 내일 새벽에 다 나온다고. 아니 내일 나오는 건 주님이 들어오는 거요. 들어서 나 여기 데리고 오는 거고 내 축복기도 해준다고 했잖아. 또 잊어먹어? 내일은 그냥 축복기도 확 받아요. 지도 제목 다 써오고 그 내일은 정말 진심으로 목숨 거는 축복기도니까 내일 혹시 못 일어나서 못 나오면 그냥 알아서 오시고 나도 모르니까 내일 일은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아니라고 본다도 못 나오는 거지. 자, 어제